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레이니 컵 슈퍼 시리즈 앰플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헤드와 캐비닛이 분리된 스택형으로 컵 슈퍼탑 헤드와 컵 212 캐비닛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컵 슈퍼탑 모델은 컵 슈퍼 12와 동일한 진공관과 설계로 이루어진 휴대가 가능한 앰프 헤드입니다. 인체 공학적 직선 단일 채널과 3밴드 EQ 그리고 풋스위치로 동작 가능한 역동적인 부스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리브에 3개의 CBAX7 진공관과 아웃풋 섹션에 2개의 EL81 진공관이 사용되었으며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풀 진공관 F2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블랙 컨트리 커스텀 시크릿 패스의 스프링 리버브 알고리즘을 통해 구동되는 풋스위치식 온보드 리버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7.5kg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함께 만나볼 컵212 모델은 12인치 HH 커스텀 보이스 드라이버 스피커가 2개 장착된 개방형 백업 캐비닛으로 가볍고 운반이 쉬우며 모든 레이니 기타 헤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오버톤, 따뜻한 로우엔드, 풍부한 보컬 미드레인지 및 아름다운 디테일이 탑엔드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고 계신데요. 네. 아름답죠. 멋있습니다. 모던하고 모던합니다. 이 부스트 노브만 딱 빨간색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이게 뭐 사실 뭐 대단하게 뭐 특이한 노브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노브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노브는 조금 이제 저렴한 걸 쓴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체 샷을 보시면은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여기 이런 감촉들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는 네. 듯한 그런 가죽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이 지금 앰프의 지금 가장 강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1와트 15와트 함께 쓸 수 있고요. 함께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스트 버튼도 딸깍 딸깍 예, 기분 좋게 되고 지금 3밴드 EQ 네, 지금 EQ도 있고 이 리버브가 굉장히 그쵸. 좀 칭찬하고 싶어요. 리버브가 되게 잘 들어 리버브 소리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소리 그렇죠. 이런 소리들 뭐뭐 뭐 이거는 뭐 감성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 마이크를 잠깐 치우겠습니다. 네. 이 여기 지금 이 패턴 보이세요? 맞아요. 이 패턴이 진짜 이쁘요. 맞아요, 맞아요. 이 뭐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인데 팬더의 실버 페이스와는 또 다른 네. 느낌의 이게 지금 레이니는 지금 삼각형을 했거든요. 지금 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 앰프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살짝만 오시면 이렇게 세로로 세울 맞아요. 세로로 세울 수 있고 이제 돼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지금. 통일성도 주고 네, 이거는 레이니의 앰프뿐만 아니라 다른 앰프에도 매칭을 시켰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뭐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자, 이게 저희가 그렇죠. 시연 때 쓰는 메사북입니다. 물론 지금 딱지를 안아서 먼지가 쌓여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컬러 맞아요. 컬러감 자체가 이 애가 오히려 좀 작아 보이죠. 많이 작아 보이고 이 오히려 애가 이렇게 좀 적어 보이지? 이게 더 비싼 건데 네. 얘가 가지고 있는 톤 자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네, 카메라에도 지금 보시면 톤이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블랙 블랙 블랙인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죠. 저 그레이하면서 그레이한 느낌. 그레이하면서 그레이하면서 다크 그레이한 느낌인데 여기 투톤 이런 것도 되게 좀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이 레이니 앰프 자체가 이번에 그런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얘 같은 경우 뭐 닦으면 멋있긴 한데 오히려 좀 많이 투박해 보이죠. 일부러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 네네. 먼지 안 보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지만 이를 갈았다. 그죠? 이 지금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서 네. 깜짝 놀랐네. 네. 이 살짝 앞으로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 그래도 카메라는 괜찮으신가요? 네, 카메라에 문제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뭐랄까 이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그죠? 정말 잘 나온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이 일단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 듣고 저랑 은총 씨가 이 저번에 다뤄본 콤보 앰프 가격을 생각을 하면서 은총 씨가 한 120 정도 될 것 같다. 그래도 굉장히 좋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0 언더예요.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100 언더로 이 하프 스택
앰프를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이 사운드 지난 시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콤보 앰프에서도 느껴졌던 그 특유의 풀진 공간 앰프 사운드와 이 레이니 특유의 그 클린하면서도 클린하고 투명하면서도 투명한 투명한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됐었는데, 이 스택 앰프에서도 그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스택 앰프 특유의 그 풍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느낌을 또잘 살리고 있어서 적잖이 놀란 모델입니다. 그뭐 여러분들 리뷰 뭐 말미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스택 앰프를 풀 구성으로 갖추기가 100만 원으로 쉽지가 쉽지 않죠.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뭐 특히나 유명 브랜드에서는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그 옥스가 나오면서 뮤지션들 그리고 아티스트 혹은 그리고 기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것들이 이런 작은 앰프 헤드의 어떤 그 사이즈적인 것들 있겠죠. 그 실제로 옥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옥스가 정말 좋은 캐비넷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쓰면서 알지만, 그거의 전제는 좋은 앰프 헤드를 쓸 헤드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겠죠. 근데 이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앰프 헤드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얘만 사도 저는 너무 맞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락 앰프가 있어요. 헤드. 예, 헤드만. 그러면은 이 맞아요. 저렴한 이 스피커를 사는 것도 저한테는 또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 왜냐하면 소리가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이게 세로로도 세울 수 있고 가로로도 눕힐 수 맞아요, 맞아요. 그 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주는 장점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가 레코딩을 할 때는 옥스를 통해서만 사용을 하겠지만, 제가 뭐 합주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앰프에 이제 아웃사운드가 필요할 때는 또 얘만 구입해서 또 이렇게 써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었는데, 어저께 저랑 사장님이랑 이 제품을 가지고 통화를 계속 한 40분 정도 했어요. 40분을 하면서 옥스에 쓰기에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헤드앰프다, 앰프헤드다. 그래서 이 사운드에 제가 이제 레이니의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될까? 하프스택 앰프인데다가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도 했었고, 가격이 워낙 합리적이다 보니까 옥스에 쓰기에는 조금 저렴한 앰프다, 앰프헤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사운드를 듣는 순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옥스와 찰떡궁합이다.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진짜로 다른 브랜드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정도로 잘 나온 모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순간에 드는 생각이, 제가 앰프헤드를 통해서 녹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욕심나네요. 이것도 되게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잘 나온 건 분명하고요. 이제부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스포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여기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를 이용한 사운드, 그리고 이펙터를 이용한 사운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거의 클린하게 좀 네. 잡아볼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버브를 한번. 좋습니다. 다음은 볼륨을 좀 줄이고 게인을 풀게인으로.
이 앰프 지글지글하는 소리.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부스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스트 좀 더 올려볼까요? 네. 궁금한데?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EQ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기타를 잠깐 바꿔주시고요. 네. 저희가 스트랫을 이용을 해서 공간계 이펙터들과 물려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약간 드라이브는 마샬한테 치이고 클린턴은 팬더한테 치이고 이 분명 이 저력이 있고 잘 만드는 앰프 브랜드 회사인데 이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사실 약간 평가 절하가 된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앰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은 꾸준히 이 매니아들을 가지고 이 앰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브랜드인데 이 레인이가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2021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뭐랄까 적잖이 놀랐고요. 예전에 레인이를 쓰면서 레인이만의 그 특유의 사운드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정말로 이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이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아이템이 아닌가. 얘는 분명 국내에서도 반응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스택 앰프 사운드 그리고 스택 앰프를 가지고 싶었지만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헤드만 따로 산다든지 캐비닛을 따로 산다든지 할 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정말 좋은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멋진 앰프였다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실물이 좀 안 담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이게 고급스럽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게 사진 뭐 예를 들면 뭐 그 상품 설명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이거보다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이게 진짜 실물 진짜 이쁘고 이게 합주실 같은 데나 뭐 집에 있을 때 그 주는 그 느낌도 되게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옥수수에 물릴 만한 정도의 가격대가 저가형이라서 그 정도 싸움도 안날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셨다고 지금 저도 방금 들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냥 알았죠. 이거는 이것 자체 사운드 이걸로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드라이브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거는 진짜로 뭐 파도미라 그래야 되나?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앰프였다. 이 많은 분들한테 큰 어필을 한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레이니 앰프를 갖고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블루투스 앰프 편도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처럼다. 블루에르비안 가이드 블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